집안에 이것이 있으면 돈이 줄줄 새어나가게 된다. 죽은 엄마가 내 재물을 가로막고 있다. 이건 도대체 뭔 소리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분당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자, 부자가 되기 싫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으시네요. 그런데 왜 집에 이 물건을 두시는 걸까요? 간절함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재물운을 높이고 싶으실 텐데요. 오늘은 집안에 두면 재물운, 금전운을 빼앗는 물건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좋은 영상 만들어 올릴 것입니다. 첫 번째, 폐전자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거실, 침실, 한마디로 집일 텐데요. 풍수적으로 집안에 두면 돈을 쫓아내는 물건이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집에 돌아와도 이게 있으면 말짱 황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하나가 고장난 전자제품입니다. 쓸모없고 중고로 팔리지도 않는데 잘 달래서 쓰면 된다. 시집 올 때 사온 건데 이런 이유로 밥솥이나 TV 같은 것을 보관하는 집 있으시지요? 하지만 폐전자 제품은 쓸데없는 금속 덩어리입니다. 쓸 수도 없고 금속이 집안에 있으면 좋지 않는 기운만 퍼지게 되니 하루빨리 처분을 하셔야겠습니다. 꼭 전자제품이 아니더라도 쓰지 않는 물건을 오랫동안 간직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흉한 기운이 쌓이기 때문인데요. 경제적으로는 물론 가정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청소를 해서 치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고로 산 가구도 좋지 않습니다. 요즘 당근으로 중고 가구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하지만 중고 자체는 풍수로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당장 새 것을 살 돈을 아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들어올 돈을 막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의 눈이 멀어 큰 돈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고라는 게 만약 그 물건을 쓰던 사람이 좋지 않는 기운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물건과 함께 흉한 기운이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남의 물건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나의 재물운을 남에게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안 입는 의류입니다. 자주 입지 않는 옷도 버리셔야 됩니다. 살 빼고 입어야지. 비싸게 주고 산 건데 꾸역꾸역 보관하시는 분들 있지요. 옷은 사람의 기운이 가장 많이 묻어있는 물건인데요.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흉한 기운만 쌓여서 사람에게 애군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절마다 옷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깨진 그릇입니다. 금이 가거나 이가 나간 그릇. 이것도 아깝다고 버리지 않고 그냥 쓰는 집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깨지고 금이 간 접시는 재물운을 방해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비싼 접시라고 한들 앞으로 들어올 재물운만큼 귀하겠습니까? 금전이 들어오더라도 그릇에 금을 타고 줄줄 세게 되니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금 슬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듯이 죽은 사람의 흔적은 안타깝게도 우리 집에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지 않는데요. 그 이유와 함께 재물운을 빼앗아가는 취미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 죽은 사람의 흔적. 누구나 고인을 추억하고 싶고 그래서 유품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정사진을 걸어두거나 간혹 반려동물을 화장해서 낙골당에 두지 않고 집안에 모셔두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고인이나 반려견 유골을 잘 모시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혼백의 자유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꿈자리가 사나워질 수도 있고요. 돌아가신 분은 마음으로만 기려주시되 영정사진을 걸어두지 마시고 유품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요, 추모관에 고인의 유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곳들이 따로 되어 있는 그러한 공안당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곳을 이용을 해도 좋겠지요. 다섯 번째, 홀수. 여러분들 흔히 인꼬부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꼬를 본따서 만든 장식품을 두는 집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당연히 부부니까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인꼬 중에 한 마리가 없다면 어떨까요? 제가 게시물 중에서 배우자가 바람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고 조금 지났지만 한번 투표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개가 짝으로 나오는 물건은 만약 한쪽이 깨지거나 없어졌다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은 물건은 모두 짝수로 사는 게 좋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혼자 살더라도 쿠션 두 개, 컵 두 개, 베개 두 개 이런 식으로 사십시오. 짝을 잃으면 음양의 조화가 깨지니 남은 것도 과감하게 처분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똑같은 제품으로 짝수를 맞추셔야 혹시 모를 악재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돌입니다. 이 수석을 수집하는 게 취미인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실 꼭 수석이 아니더라도 돌로 된 장식품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에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예쁜 조약돌부터 시작해서 어항에 있는 돌, 관상용 돌, 값어치가 나가는 수석 등등 재테크 수단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돌은 어떤 종류든지 좋지 않습니다. 혹시 정말 돌 없이는 못 산다 할 정도로 수석을 아끼는 매니아 분이시라면 멀리 떨어지는 곳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어느 곳이가 베란다 쪽일까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창고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전시하고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집에 두면 안 되는 물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더 유익하고 더 많은 분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역술가 보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